오늘은 나르시스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심리 방어 기제인 투사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길들여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는 이유도 바로 나르시스트가 쓰는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 때문인데요. 투사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투사는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던지고 쏘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투사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나쁜 감정을 상대에게 반사하는 것이죠. 거울로 햇빛을 반사하면 눈부신 빛이 상대에게 향하는 것처럼 나르시스트는 자기 안에 어떤 부끄럽거나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면 재빨리 거울을 반사시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르시스트는 너무 미성숙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소화하거나 성찰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기 안에 나쁜 불쾌한 감정이 인식되자마자 재빨리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덮어씌우고 넘겨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안에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재빨리 자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상대의 감정이라고 몰아세워버립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나르시스트는 감정을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안에 나쁜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견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과정을 견디고 마침내 자기 안의 내면에는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감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석탄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다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 내면이 항상 금광 같아야 하고 그 금광 안에서는 아름답고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와 금 같은 보석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석탄 같은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한 감정이 발견되었다고 느껴지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재빨리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건 네 거야. 하듯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뜨거운 것을 만지면 재빨리 아뜨! 하고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맛없는 걸 먹으면 재빨리 뱉어버립니다. 나르시스트가 자기 감정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재빨리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게 아니라 상대의 것이라고 재빨리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와 오랜 시간을 보낸 나르시스트의 희생양의 마음이 우울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이 투사를 자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투사를 하는 사람에겐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감도 없지만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빨리 자기 안에 나쁜 감정이 들었다고 느껴지자마자 재빨리 상대에게 원인의 화살을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감정의 투사는 주로 마약쟁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마약 복용자들은 마약을 한 번만 투약해도 다른 데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쾌락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에서 더욱더 그 쾌락을 원하게 됩니다. 의지로 참아보려 해도 참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마약쟁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데 마약 중독자는 항상 상대에게 너 때문에 약을 하는 거야 라고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고 사람을 때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겨서 자신이 화를 못 참고 마약한 것이니 자신이 마약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르시스트의 사고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함부로 해놓고서 한다는 변명이란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그랬겠니? 와 같은 식으로 상대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리죠. 미성숙한 인간들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혹은 아이를 때리고도 자신이 때린 행동을 반성하고 돌아보겠다. 자기로 하여금 때리게 만든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미성숙함,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하고 의식할 줄 모르는 게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희생양을 향해 넌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르시스트 역시 예민합니다. 나르시스트는 희생양을 향해 넌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이기적인 건 나르시스트입니다.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 라고 나르시스트는 희생양에게 말하지만 그 일에 무능했던 건 나르시스트 자신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무능했던 자책감에서 재빨리 벗어나기 위해 희생양을 재물대에 세워 고통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느끼자마자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 제 것이 아닌 상대방의 것을 바꾸는 데 열심입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나르시스트는 본인 스스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을 배우자에게 덮어씌우는 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질투가 심한 나르시스트 친구 옆에 있게 되면 당신이 그 나르시스트 친구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될 만한 말은 넌 너무 질투가 심해 일 것입니다. 당신이 외모 컴플렉스가 심한 나르시스트 친구에게 가장 자주 듣게 될 말은 넌 너무 외모에 집착해 일 것입니다. 당신이 바람피고 있는 나르시스트 연인에게 자주 받게 되는 취급은 외도에 대한 의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옆에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밝은 감정과 어두운 감정 둘 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간은 자신에게 어두운 감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옆에 나르시스트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밝은 감정 100%로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옆에 있는 나르시스트가 자꾸 자기의 나쁜 감정이 들 때마다 당신에게 그 나쁜 감정을 덤터기 씌운다면 당연히 당신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나르시스트는 자기 반성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 투사를 즐겨 쓰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질투, 시기, 옹졸함, 이기심 등 나쁜 감정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스트는 자신은 이러한 감정들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자신 스스로도 그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들로 남을 골탕 먹일 때는 즐거워하면서 자기 내면에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게 의식될라 치면 재빨리 그 감정을 상대의 것이라 전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아 정체성, 그게 매우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떠넘긴 그 모든 불쾌한 감정들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넌 질투가 너무 많아.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너밖에 몰라.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사는 나르시스트의 희생양의 자존감이 과연 어떠할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가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 게 나르시스트의 내면을 둘러싼 두 개의 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르시스트를 가장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투사의 성에 대해 얘기해드렸습니다. 만일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투사를 해온다면 나르시스트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반응을 하지 말고 마이동풍의 자세를 취하세요. 마이동풍. 한자 성어 말 그대로 나르시스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곧 흘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너는 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와 같은 투사를 한다면 마이동풍 속 말이 그랬듯이 어디서 찬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와 같은 자세를 마음의 태도를 취하세요. 심정적으로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가 투사하는 그 나쁜 감정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 감정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주인인 감정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일종의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자기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새는 뻐꾸기의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키웁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는 투사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나르시스트의 희생양 대신 품고 아파하고 감당하길 바라는 감정의 뻐꾸기 새에 불과합니다. 내 새끼와 남의 새끼를 헷갈릴 필요가 없듯이 당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무례한 무책임한 사람의 감정을 대신 품고 아파하지 마세요.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그렇게 해줄 만큼 당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